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애국운동의 진영에서 10여 년간 모든 사회를 가보고 거의 다 제가 이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하는데 해보니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좀 지금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요. 먼저 오늘 전국 각처에서 참여해 주신 애국 지도자님 그리고 국가 원로님들 소개를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국방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대한민국 애국운동 총연합회 회장으로 활약을 해주시고 계신 우리 이상훈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순서는 무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무소속 국회의원이시고 국민신당 대통령 후보를 하셨던 우리 저 이인재 의원님께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쿨지구이를 참여하고 계신 모든 애국 지도자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저 이동복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대언론인이십니다. 우리 남시욱 선생님 참여하셨습니다. 언론인이십니다. 대언론인이십니다. 우리 저 여영무 선생님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육사 교장을 역임하셨고 우리 애국진영에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계신 우리 민병돈 장군님 자리합니다. 애국단체 총협의회 박정수 집행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시민운동가로서 널리 알려주셨죠. 우리 서경성 목사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이영재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재앙경우에 이용상 사무총장님 같이 하셨습니다. 서울시 애국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관 전 서울시 재앙군인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미디어협회 회장이신 강길모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쿨지구에 참여하고 계신 방송 고문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KBS 보도국 사회부장과 전 KBS 강릉지국장을 역임하신 유민원 선생님 참여하셨습니다. KBS